안녕하세요. 벌써 3월달이네요. 올해는 맨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작하셨던 일들은 조금씩 성취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98년생은 친구들하고 다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거는 딴 거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해. 오해가 있어서 둘이 막 싸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둘이서 싸움에서 세 명, 네 명까지 움직이는 싸움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고 좋은 인연을 가지고 오해 소지가 생겨서 서로가 옥신각신하다 보면 친구 인연도 정리가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그럽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 오해를 주먹질로 하지 말고 말로 이렇게 잘 승화를 시킨다 그러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86년생은 지금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열심히 들고 뛰셨는데 뚜렷하게 내 손에 쥐는 것도 없고 아 이거다 했던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정리를 잘 하셔야지 손해 볼 일이 없고 나한테 이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말에 흔들흔들 갈 때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웬간하면 모든 일사를 정리정돈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놓으시면 그래도 이번 달은 내가 손해도 덜 보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직장도 내가 알선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정리를 잘 하십시오. 74년생. 아이고, 이분은 74년생 분들은 그래도 이번 달은 하하호호 웃을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왜냐고요? 운이 들어오세요. 이번 달부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몸이 활력도 생기고 또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하셨던 일사들이 조금 이렇게 풀리기 시작을 하고 또 해결돼요. 또 내가 하는 일에 아 이거는 이제는 버리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이번 달부터는 조금씩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명확하게 잘 하시면 그 운이 나를 따라가기 때 따라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이제 금전도 생성이 되고요. 또 문서 안 나가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문서 매매도 아마 되실 일이 있고요. 또 하나 주식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생각지도 않게 주식이 이만큼씩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신이 나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좀 신나는 한 달이 되시겠네요. 62년생 이번 달은 많이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길 가다가 싸움하는 구경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내 옆에서 지인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할 때도 그냥 흘려들으셔야 돼요. 왜냐고요? 관제구설하고 손재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싸움 구경은 하지를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내가 말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은 내가 그러는 달. 그래서 내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일사가 있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흘러서 나가셔야 되고요. 또 직장에서도 말 조심하세요. 까딱하면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이루어놨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릉 무너질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은 조심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훨씬 좋다고 봅니다. 50년생은 문서 이동은 있는데 큰 금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금전이 들어오고 또 지금하고도 가을에 또 문서 이동이 있어요. 내가 매매가 되는 것도 있고 내가 갖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모든 일사가 내가 생각했는 대로 금전도 괜찮게 들어오고 하지만 지금은 큰 금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을에 문서 이동이 훨씬 더 큰 금전을 만지기는 더 쉬워요.
뿜뿜.